그래서 인천에 도착해가지고 제가 월요일 날 예정대로 미국에 와서 약 딱 그 월요일 날 먹는 약 마저만 먹고 미국 와서 제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제가 왜 혈압약을 하루나 이틀 안 먹으면 어려운 거니? 혈압약이 1도, 2도, 3도 혈압약 딱 맥을 주면 3개가 나오잖아요. 세 약을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조금 달라. 혈압약 하나만 먹고 두 알고 먹으면 달라. 그리고 콜레스테롤 먹고 네 가지를 꼭 먹어야지 나는 그 여기 몸을 다 유지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그때 다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아주 시니어 간증 타령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60 중반에 교회 회장 때 내가 스트로크로 쓰러져가지고 그때 하나님께 음성을 드렸지만은 백목사야 아직 너는 사명이 있다. 이제 내일 모레면 나갈 것이다 해서 제가 예무진 입원했다 나왔글랑요? 그래서 회복이 됐글랑요? 그래서 다시 풀어졌어요. 이렇게 기억력이 다시 살아났어요. 그런데 80이 되거든 저승사자가 너를 데리러 오거든 아직도 백목사는 기도 제목이 있노라 가서 그렇게 쳐내라 90에 저승사자가 너를 데리러 오려거든 아직도 조국 통일을 위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이터 기도하고 간다고 전해라 다시 100세에 너를 데리러 오거든 아직도 갈 곳을 찾고 있노라 전해라 110대에 저승사자가 너를 데리러 오려거든 이제 마지막 통일도 된 거 보고 우리 조국의 복음화로 완전히 활성화되는 거 보고 기도 조용히 있어서 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해라 120대에 저승사가 너를 데리러 오거든 이제는 낙원에 와 있다고 전해라 이거 제가 노후에 타령 그 이상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이거 간장의 이상으로 예, 선택받은 백년도 섬 간증은 끝내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따라합시다. 제목을 이렇게 내가 요 순서지 주보를 하나 주세요. 주보의 순서지가 뭐라고 제목이 나왔나? 좀 자신 있게 살자. 아 자신 있게 살자. 이렇게 따라합시다. 자신 있게 삽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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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신 있게 삽시다. 아, 여호와는 너를 지키는 자라. 저는 이 찬송을 항상 좋아하면서 졸지도 않고 주무지 않고 너를 지키는 자라. 여호와는 너의 주님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켜주시리라. 함께 하시리라. 버리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항상 좋아하는데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아주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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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명령입니다. 하나님 명령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명령했냐? 아,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또한 땅을 정복하라. 지배하라. 다스리라. 이런 명령을 주시는데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사명자들 기도하는 사람들이 왜 기도할 때만 알면 안 준 것처럼 만나 달라고만 하고 그런지 모르겠어. 이미 다 줬어요. 네. 하나님 뜻대로 하면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사람은 태초에 하나님부터 창조할 때부터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셨다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지음을 우리는 그게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본래 선한 양심과 사랑하는 마음과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마음의 지성과 감성과 또한 의지가 있게끔 창조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닌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인간으로 그렇게 자랑스럽게 살도록 창조적인 삶을 살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시되 뭐라고 복을 주시느냐 생육하라 번성하라 그리고 또한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렇게 해서 명령하고 계시 이건 명령입니다. 하나님 명령이에요. 명령을 아멘이라고 받는 사람에게는 아멘이라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아멘? 아멘. 아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향하신 뜻은 죽음이 아닌 그러한 영생이요. 또 암흑이 아닌 또한 광명이요. 또한 질병이 아닌 또한 건강이요. 저주가 아닌 저주가 아닌 축복이요. 또 실패가 아닌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게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확실히 믿으면은 우리는 힘이 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정상적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삶이지. 믿음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도 하나님을 인간에게 향하신 어마어마한 그러한 기대를 갖고 계십니다. 그 기대가 무엇이냐?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경외하는 모든 백성은 거룩한 성도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구별하여 살아라 그랬습니다. 아멘. 아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머리 있은 주 꼬리가 되지 않는 하나님, 구워줄 전전 꾸임을 받지 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아멘. 예.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으시고 이제 말씀 결론을 맡기자 합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안개를 아주 딱 눈을 감고 있는 것이 색안개를 끼고 살아요. 한개를 딱 끄놓고 살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밖에 못해. 할 수 없어. 이것이 내 운명이야. 스스로 울타리를 꽉 쳐놓고 담을 쳐놓고 그리고 그 안에서 맥없이 힘없이 주저앉아서 팔자 타령만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너무 그런 이민생활을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의 그런 정신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복을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을 능력을 받아 멋있게 가볍게 가치있게 인생을 펼쳐나가기를 기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꼭 확실히 믿고 또 그럴 가능성을 누구에게나 다 주셨어요. 누구에게나. 그런데 그 가능성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 믿음을 가지고 말씀이 묵상 들어가면은 자기도 모르게 틀림이 오고 확신이 오고 보여줘요. 보여줘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앙망하는 그런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걸으라 하신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를 걸을 수 있는 그런 믿음까지 가지고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아시니까 목사님 아시고 우리 저 집사님하고요 저 차학로님 한번 대답했어요. 예수님이 가나안 포도잔치에서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제자들이 선생님이여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어찌합니까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예,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 물을 채워라 할 때에 제자들이 어떻겠습니까? 채웠죠. 그걸 그냥 채웠습니까? 예? 아홉까지 채웠는데 아홉까지 채울 때에 그냥 채웠겠나? 그냥 무조건 주님의 말씀에 채우라니까 그냥 따라서 순종함으로 채웠으니까 어떻게 채웠을까요? 순종함으로 채웠는데 예, 다 맞는 말입니다만 한 가지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중요한 노란자 핵심이 있어요. 믿음으로 채웠어요. 믿음.
믿음, 믿음, 믿음. 이게 믿음의 핵심이, 믿음. 믿고 순종하고 채울 때에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아멘? 예. 네. 그냥 따라서 순종만 해. 믿음이 없이 순종한 것은 전부 까딱하면 꼭 믿음으로 순종하고 태워야지 기적이 따라서 나타나고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런 능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전하 여러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바로 이런 믿음 가지고 바로 설 때에 하나님은 그 많은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기적이 나타나시고 응답을 주시고 믿음 안에서 우리의 자신의 가치가 새롭게 날마다 생산되고 발견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신 거룩한 뜻을 발견하면서 나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능력을 꼭 발견해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내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발견하면서 오늘 5월달 가정의 달, 가정의 자녀들, 교회의 성도들, 교회의 직분자들, 이 믿음으로 교회가 새롭게 되고 가정이 새롭게 되고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신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명자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기도하는 모든 주의 남녀 종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